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캄보디아 집들이 파티와 생일 잔치 장면을 담아보았는데요. 저는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앙프라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에 올해로 1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레이 프리미어 앙코르 팔레스 단지의 모습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단지를 보레이라고 불리는데 이 보레이 안에도 여러 주택 형태가 있습니다. 씨엠립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1000세대가 넘는 단지이니 비교적 큰 보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영상에 보이는 주택 형태를 트윈 빌라라 부르고 있고요. 두 단독주택이 가운데 벽을 같이 쓰고 있고 양쪽으로 나뉜 형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레이에 집들이 파티가 있나 보네요.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오래 겪어서인지 캄보디아 사람들은 참 파티 문화에 익숙합니다.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이 집을 사면 피티 랑스테아라는 집들이 파티를 여는데요. 집들이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데 오전에는 집주인이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돈과 여러가지 음식을 공양하고 스님들은 집안에 평안을 기원하는 불경을 넣어주는데 이때는 외부 손님 없이 가족들만 모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저녁에 있을 집들이 파티 준비를 하는데 집 앞에는 천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은 화려한 전통 옷과 드레스로 멋을 내고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이 원형 테이블에 보통 10명씩 앉는데 인원이 다 차야 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들이 파티를 전문적으로 준비해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나온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원형 테이블을 약 50개 정도 세팅하고 있다고 하네요. 500명 이상 손님이 온다는 얘기네요. 이 시간이 오후 1시 30분 경이었는데요. 분주히 자리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저녁 파티 음식에 쓰일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4시 반쯤 다시 와보니 테이블 세팅이 더 깔끔해졌네요. 손님들이 마실 맥주와 음료, 생수, 그리고 식기 세트 등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파티에는 무용수들과 밴드, 그리고 가수가 초대되는데 저녁 무대를 꾸미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대 뒤로 음식 준비가 한창이네요. 요리는 보통 7-8가지가 나오는데 안주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저녁 6시경쯤 되니 손님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네요. 타고 온 차들을 집 주변에 주차시키고 집들이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오후에 열심히 꾸민 장식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손님들은 집주인과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은 후 집주인과 함께 집 구경을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집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전달하는데요. 집들이 선물은 세제나 휴지 등 생필품이 아니라 집안을 꾸밀 수 있는 그림, 조각품, 그릇 세트, 커피잔 세트 등 정도가 되겠고요. 요즘은 선물보다는 거의 축의금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형편에 따라 축의금 내역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불 이상은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초대된 빨간 정장의 초대 가수가 보이네요. 집들이 파티에 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집들인 날비가 와 무대 행사에 좀 지장이 있는 듯 보입니다. 다음 날 보레인의 또 다른 집에서는 생일 잔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집들이 잔치와 테이블 세팅은 비슷하고요. 집들이보다 규모는 작게 하지만 음식도 준비하고 가수와 밴드도 초대되었네요. 흥이 참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음악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파티도 즐길 줄 아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잔치 문화를 살짝 엿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